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게 내렸던 서울시장 경선 공천 배제 결정을 철회했습니다. 오늘까지 후보를 추가 모집하고 100%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뽑기로 했습니다. 한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민주당이 어제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결정했습니다. 앞서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해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만입니다. 당사자들은 물론 당 지도부와 일부 지지층이 반발하며 계파 갈등 확산 조짐까지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. 계파 발언 등등에 대해서 이런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좀 더 후보군을 넓혀서 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민주당은 오늘까지 후보를 추가로 영입하고 한 차례 컷오프를 거쳐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현재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서울시장 공천을 신청했는데 당 지도부는 이낙연 전 당대표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접촉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. 공천 배제는 자해 행위라며 반발했던 송 전 대표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신 비대위 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걱정해 주신 당원들 또 저를 반대하고 비판했던 분들의 그런 것도 충분히 제가 수용을 하고 박주민 의원 역시 SNS에 이발한 사진과 함께 이제 시작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. 갈등은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이재명 당 상임 고문이 공천 배제 직후 비대위원들에게 송 전 대표 지지를 부탁했다는 주장과 사실 무근이란 반박이 교차하는 등 여진이 계속됐습니다. SBS 한세연입니다.